이런 하우스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? 아, 여기는 지금 200평짜리 한 동, 두 동 있고요. 네. 저희 집 앞에 100평짜리 또 네 동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럼 수확량은 얼마나 되시는데요? 이 한 주기당 저희가 호박을 보는 게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. 이 밭에 지금 모종이 500개 정도 심어져 있으니까 거의 2,000개에서 2,500개 그 정도 수확한다고 보면 되겠죠? 와, 대단하시네요. 이걸 다 혼자 하신다고요? 네, 이 호박은 한꺼번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익는 것만 네. 한 줄에 한두 개씩만 따기 때문에요. 그게 혼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아, 그러면 이게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? 그렇죠. 하우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. 노지에 포복이 깔아 있는 건 아무래도 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들어가 따기가 좀 어렵겠죠. 잘 익은 것 좀 골라주세요. 네, 지금 밑에 보면 네. 이렇게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익었거든요. 아~ 밑에 있는 것들만 좀 수확해 주십시오. 네. 이거 한번 수확해 볼까요? 예. 오. 요거는, 예. 네. 요거는 좀 작아요. 예. 오, 잘 익었다. 큰 거 하나 잡으러 가볼까요? 그거요? 응. 네. 응. 퓨. 와, 이거는 좀 더 크다. 예, 이건 한 500g 정도 나가겠네요. 요런 무늬를 잘 보라고 해요. 이건 좋은 단호박인 거죠? 와, 내가 이 애기 호박, 애기 단호박 중에 제일 큰 거 같아요. 새를 얼척을 잡았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 주려고 숨겨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언니. 강호 씨. 네. 호박 이게 제일 큰 거 같아요. 지금 제가 보기에. 오. 통통하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덜 익은 조그마한 호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큰 것이 이거예요.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강호 씨는 보셨어요? 아니요. 저도 못 봤어요. 미니 단호박. 아, 저거 보면 맛있겠다. 그런데 한 평이 네. 다른 지역보다 좀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? 아, 한평 군에서요. 이 한평군 단호박을 명품화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조기 재배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. 저희가 보면 하우스잖아요. 네. 하우스에 저희가 다른 농가들은 4월 달에 호박을 심는 반면에 저희는 한평군은 2월 달에 호박을 심어서 5월 달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먼저 출하를 하게 됩니다. 아, 소비자들은 좋아하겠네요. 그럼요. 그때 안 나오는 시기에 한 달 정도 먼저 호박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를 하죠. 남들보다 빨리, 네. 남들보다 부지런하게. 그래야 농가들한테도 서득도 더 많고 네. 그렇겠죠. 하우스 재배도 하시고 또 노지에서도 재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. 차이점이 뭐예요? 이 하우스 재배는 조기 재배라고 가지고 한 5월 달에 수확을 하니까 아무래도 농가 소득에도 많이 증대가 되고요. 아~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호박 보시면 이 병해충들이 전부 다 고온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2월 달에 심으면 3, 4달은 거의 온도가 22도 밑에잖아요. 그래서 흰가루병이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에 없이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어서 하우스 재배를 좀 일찍 하는 편이고요. 사장님, 예. 저는 특별히 애호박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익은 거 말고 이렇게 안 익은 것도 이렇게 먹으면 먹을 수 있나요? 그럼요. 저희가 이걸 7월 한 15일이나 20일 되면 네. 전체 다 뽑습니다. 이제 그때 되면 네.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남아있는 호박들이 있거든요. 네. 이건 가져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육질이 단단해서요. 네. 갈치조림이라든가 조기조림, 아니면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맞아요. 맛있습니다. 네, 네. 저 예전에 불로 가마솥을 해서 불 떼서 밥을 할 때 꼭 뜸들일 때 있잖아요. 거기에다 계란탕도 하고 그다음에 호박도 넣고 네. 까지나물도 넣고 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버물거리면 맛있겠다. 정말 밥도둑이었어요.